원래 본인은 네. 팔자가 일보 종서 못해요. 일보 종서 못하고 남자복이 없지. 남자복이 없으니까 또 이혼도 하셨겠지. 근데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구정 세고 다른 직장요? 네. 2월 이제 음력으로 2월 달에 이동수는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동수는 안 보여. 지금 직장 다니고 있긴 한데 마음이 안 잡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 거기서 구설이 좀 타다 지금 구설이 타서 그만두려고 하면 거기서 또 일손이 모자란다 계속 하라고 그것도 막상 저도 딴 데 간 뭐 자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되게 답답해요 답답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냥 기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기셔 그냥 기시고 내년에 움직이셔도 내년에 움직이셔 올해는 잘못하면 몸이 지금 아파요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근데 내년에도 조금 안 좋긴 안 좋다 그냥 그냥 피곤하고 피곤하고 맞으면 쑤시고 막 이래 나가는 삼재라 더해요 나가는 삼재라 그렇고 조상을 많이 잘 타네 본인이 조상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 최근에 사실은 그 붓도 했거든요 어디서? 뭐 여기 온양 쪽에서 조상 바람이라 그래가지고 좀 눌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7월 달에 7월 달에?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별로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엄마는 어차피 빌고 사셔야 돼 근데 거기서 구슬 하셨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매달리셔 거기 가서 열심히 매달리셔 응? 한 달에 한 번씩 촛불을 켜고 좀 많이 좀 빌어주세요. 그 우선 좀 빌으셔. 그래야 돼. 엄마는 이렇게 비는 팔자야. 엄마 쪽에 좀 대감줄도 세고 불사줄이 세거든. 불사 할머니가 많이 세요. 조상 그 불사 할머니가. 양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빌으셔야 돼. 부사 쪽이라면 부사 쪽도 세고 이제 부처님도 세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빌으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굿을 해서 금방 효과 보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굿한 게 처음이잖아. 네. 그죠? 굿한 게 처음이니까 이제 천천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답답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그냥 빌고 열심히 그냥 뭐 답답한 거 있으면 저기 가서 거기에서 구탄 뒤 가서 고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만해요 하면서 좀 더 빌어주세요 그러셔 그러셔야 돼 그래야지만 좀 적을 하시지 또 엄마가 또 답답하다고 여기저기 헤매고 댕기면 또 돈만 나가 그래서 근데 뭐 나아진다고 하는데 막 안 막 답답하고 몸은 더 아프고 이러니까 직장에서도 뭐 계속 다녀야 되는 건지 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는 좀 바람이 좀 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실 거예요. 뭐 집이 아산 쪽이셔? 네 천안 천안 쪽이시면 뭐 거기서 저기를 하셨을 거 아니야. 부탄데 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서도 저기 하셔야지 뭐 빌으셔야지 뭐 엄마가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어. 올해 나가는 삼재에 조상바람이 불긴 불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겹치니까 엄마가 답답한 거야. 시원시원한 게 없는 거야 지금. 왜 조상에서 그냥 탁 차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나가면서 이렇게 다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엄마는 뭐 그 무당 무속인 되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 저는 또 뭐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는 엄마가 무당줄은 아니에요. 그냥 끼만 있는 거야. 끼만 있어서 지대로 이거를 지대로 이제 조성바람, 신바람 딱 재워놓고 눌러놓고 그냥 엄마는 그냥 댕기시면서 그냥 내년까지 그냥 비시는 게 좋아요. 내년까지 엄마가 수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찬바람 부니까 더 할 거예요. 지금 찬바람이 부니까 여기가 이제 답답한 거지. 그냥 되는 일도 없고 잠은 답답하고 잠은 안 오고 머리는 아프고 그러네 지금 머리 아프니까 눈도 안 보여 아, 네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 자존심 상해서 누구한테 털어놓고 얘기도 못하고. 어?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이제 애 때문에 애 혼자 키우니까 이런 걸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그걸 또 이렇게 역으로 구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구설을 타죠. 네. 올해 우리 엄마가 올해 구설 탈 수밖에 없어. 조금 다음 달이 돼야 그 구설을 좀 바람이 잘 거예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좀 참으셔. 조용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좀 요번 달까지 한번 저기 해보셔. 요번 달까지 좀 빙겨보셔. 그래야 돼. 엄마가 좀 이게 이제 구설이 좀 타는 게 그게 이제 신이 이제 좀 두성바람이 들 아직까지 안 덜 잤어. 덜 자니까 엄마가 뒤숭뒤숭 한 거예요. 원래 엄마가 산바람부터 불고 조산까지 이렇게 탁 신바람까지 다 세 가지가 짬뽕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는 게 시간이 걸려. 그럼 전 남자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만나줘도 되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뭐 좋게 끝난 적이 없어. 인간 사과가 왜 그러냐면 올해 엄마가 나가는 삼재에 수가 안 좋잖아. 수가 안 좋으니까 남자로 꼬여도 현찮은 놈만 꼬이고 매는 스타트 없는 인간들만 꼬이잖아 지금. 그죠? 엄마가 지금 딱 외로워. 외롭고 진짜 어? 정이 고파. 어? 누가 뭐 진짜 아닌 말 밤마다 좀 외로워. 비비고 싶고 좀 그래.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저가 이제 한참 또 엄마가 또 성이 또 폭발할 때야. 성력이 또 폭발할 때야. 그러니까 혼자 있으려니까 반을 찌르고 살려니까 죽겠지. 외롭지. 근데 어떻게 수가 그런 걸. 근데 또 현찮은 놈 만나보면 뭐 할게요. 괜히 구설만 타고 현찮은 놈 만나봐야 응? 엄마만 돈 뜯기고 엄마만 안 좋아. 응? 좀 참어. 응? 좀 참아야지 뭐 어떡할 거야. 조성바람이 바람이 자야. 그리고 엄마 자궁에 살이 껴 있어. 몰랐어? 지금 안 그래도 하혈을 막 해가지고 자궁에 살이 껴 있어서 어? 남자들이 엄마하고 좀 접촉을 하면 남자들이 도망가. 엄마는 좋은데 그러니까 더 저건 엄마 자궁 살이 껴 있잖아. 그래서 더한 거야. 그거 몰랐어? 몰랐어요. 자궁이 안 좋다고만 들었어. 그 저거 살 때 저거 후탈 때 살 안 풀었어? 그냥 신장이랑 자궁이 안 좋다고. 그 신장하고 자궁이 안 좋은 거는 몸 자체가 안 좋은 거고 살은 또 틀려. 살은 살이 껴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그 살을 좀 풀어내야 되는 거고 그 살은 안 풀으신 것 같아. 조상만 풀어내신 것 같아. 그 보살님이 그 살까지는 안 못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조상만 이렇게 풀어냈으니까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얼굴 푸셔야 돼. 근데 엄마가 좀 덜 하신 것 같아 그분이. 그러니까 그것만 저가시면 엄마는 좀 편해지지 더. 올해 들어서 갑자기 막 하혈하고 여드름도 더 심해지고 몸도 무거워.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네네네. 우울증도 좀 있고. 엄마 우울증도 있어. 아랫배가 좀 차가워. 그 항상. 아랫배가 차가워서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좀 냉찜질을 하시고 그리고 내 몸에 자꾸 저간 거를 좀 약을 드셔. 그러셔야 될 것 같아. 너무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너무 짜증나고 너무 우울하고 그냥 트립에서 슬픈 얘기가 나오면 울고 앉아 있어. 그지?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나마 제가 야간 근무라 이제 오전 일이 아니라 그나마 덜한데 또 밤에 또 나가기도 싫고 돈은 벌어야 되고 돼갖고 외롭기는 하고 직장 그만두고 싶은데 막 근데 그만두면 어떡할 거?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답답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야.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니까 좀 적응을 하셔. 중 힘드시 장사 같은 건 못하죠 저는. 엄마 힘들어. 엄마는 장사 힘들어. 할 생각하지 마.
뭐 커피숍은 괜찮지. 그냥 종업원 두고 음료수 팔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엄마는 직접 몸으로 하는 건 못해. 음식 같은 거 장사 못해. 장사 뭘 하려고? 뭐 저번에 누가 꽃 장사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꽃 장사면 그것도 힘들어. 그쵸. 그것도 물건 맨날 띠로 댕겨야 되고. 엄마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엄마 손재주 없어. 어? 이것도 꽃 장사도 손재주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려고? 꽃 장사 잘못하면 그것도 자격증 따야 돼. 오로지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한자돌 꼭 주사 찌르는 거밖에 없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지? 네, 저도 병원이 별로 재미가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딴 일 하고 싶고 또 환자들도 좀 많이 좀 힘들게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좀 네, 그렇고. 엄마는 물장사 하긴 해야 되는데 물장사 하는데 커피, 빵 그런 거 장사해야 돼. 닭띠잖아. 11월 30이잖아. 그지? 그거는 괜찮아. 주스, 커피, 빵 같은 거 같이 곁들이는 거는 괜찮아. 근데 꽃장사는 엄마가 힘들어. 잘못하면 엄마 허리 약한데 허리 야작나가. 지금 허리 안 좋아요. 허리도 안 좋고 자궁도 안 좋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뼈, 엄마는 뼈 자체가 약해. 통뼈긴 한데. 약해. 씹는 일을 안 해봐서.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또 남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커피 같은 거는 그렇게 남자 도움을 없어도 그냥 종업원 둬도 괜찮잖아. 그죠? 고는 거는 해도 돼. 고는 거는 해도 되나? 다른 거는 좀 힘들 것 같아. 커피 같은 거야 뭐 종업원 알바생을 두고 하셔도 돼. 어? 그걸 하다가 노후에 건물을 사서 월세나 받아먹고 살아. 엄마는 그게 딱이야. 지금 엄마의 집 지금 건물이 보이거든? 건물이 보이니까 노후에 그렇게 해놓고 팔아라한다. 근데 뭐 지금 뭐 만원 돈은 없고 다 못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럼 얼마짜리 했길래 그렇게. 그나마 뭐 크게는 안 했어요. 그래도 뭐 사정 봐주셨긴 했는데. 얼마나? 한 그냥 뭐 1000만 원 안팎으로 했는데요. 없는 돈, 그러니까 없는 돈을 했다고 그래. 네네네네. 지금 그 돈 갚을래도 새 빠지겠네. 네네네. 네. 언제 풀렸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싶고.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야. 병원 일이요? 병원 아니면 커피. 물 장사. 물 장사도 술 장사는 술도 못 마셔. 네, 술 못 마셔. 그냥 커피, 주스, 그냥 빵 종류 그런 거 좀. 파는 거밖에 안 돼. 장사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아니면 제과점. 제과점 뭐 이런 거. 제과점 메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맡아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엄마 지금 돈 없어. 돈 없는데 뭘로 장사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 당분간은 좀 저기를 하셔. 근데 꽃장사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 근데 돈 없는데 어떻게 꽃장사를 하고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먹고 죽을 돈도 괜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꽃도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뭐 새벽 경매도 가야 되고 못하겠다. 세 가지 물건으로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랬잖아. 근데 커피는 그건 아니잖아. 저도 갖다 주잖아 다. 그런데 그거는 괜찮아. 근데 지금 아직 때가 아니야 엄마. 언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올 내년까지는 장사 못해요. 내 후년이나 좀 할까? 몸이나 추슬려. 그러니까 엄마 몸이 너무 아파 지금. 내년까지 몸이 지금 아파. 근데 병원 가면 뭐 그렇게 변명 없어. 어? 저도 봐 신바람이야. 엄마는 삼재 그러니까 엄마가 세 개가 겹친 거야. 어? 산에 벌전도 있지, 조선바람도 있지, 신바람도 있지. 그렇다고 신바람이라고 그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게 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몸으로만 치는 거야. 근데 그걸 바람을 다 재워야지. 잘 재웠어야지. 세 가지가 부는 거니까. 그런데다 엄마 좀 자궁살도 껴있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진짜 의지하고 싶어 엄마는. 남자치 맘에 맞은 사람 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의지하고 좀 기대고 살고 싶어. 근데 그것도 뜻대로 안 돼. 응? 웬만한 놈은 다 너미 거고 좀 괜찮은 놈은 너미 거고 내 거는 없어. 엄마도 은근히 눈이 높아. 그러니까 좀 올
그냥 몸만 챙기셔. 그냥 올하고 내년에 몸 챙기셔야 돼.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는 어때요? 친정 대구인데 대구에서 오라고 하긴 하는데 둘로 내려가 그러면 친정 쪽. 근데 엄마랑 잘 안 맞거든요. 엄마 몇 살이셔? 엄마 58년생인데. 58년생 개띠? 네. 에이 엄마하고 100% 안 맞지? 네, 안 맞아요. 근데 엄마는 혼자 뭐 하냐고 거기서 오라고 하는데. 그 엄마랑 또 붙어 있으면 우리랑 싸울 텐데. 예. 맨날 싸우는데. 예. 근데 엄마는 이제 딸내미니까 안쓰러우니까 싸워도 내 옆에 와 있으라 그거지. 근데 엄마는 딸이니까 안쓰러운데. 근데 본인은 엄마하고 잔소리 듣기 싫고 막 싸우니까 또 본인이 울고 보고 엄마하고 싸우면 또 울고 보고 하잖아. 뭐 하여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네. 근데 엄마는 이제 네가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거 보면 대구로 안 내려온 거 보면 정신 못 차렸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지금 엄마는 화가 나가지고 또 연락 하여튼 지금 또 연락 안 하거든요. 뭐가 화가 나셨나 봐요. 본인이 이제 정하니까 냉정하게 구니까 나는 엄마는 입장에선 그거야. 내 딸내미가 고생하고 안쓰럽고 죽겠는데 이것이 말을 안 되니까 엄마도 좀 외롭다랜다. 외로우니까 의지하고 있으면 좋은데 딸내미가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아 근데 제가 봐도 같이 있으면 싸우고 답답하고. 저도 엄마 도움 받고 싶긴 한데 아우 답답해요. 결혼도 그래서 나간 거군 빨리 그냥. 결혼해서? 숨맥히지. 본인이 엄마하고 살면 개떼하고 닭대니까 숨맥히지. 쉽게 얘기면 차라리 예. 신랑 그늘에 있는 게 낫지. 에이, 차라리 저거지. 우리 신랑도 인간바람 불어서 나갔구만. 참 어쩌 이렇게 남자 복이 없냐. 인간 믿고 사는 목표를 세워. 근데 저게 애들 어쩔 수 없어. 그 살이 껴서 그러는 거야. 언니는 살을 풀었어야지. 그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살은 그건 살은 쉬워요. 살은 쉬워. 그건 나중에 상담하시고. 살은 쉬워요. 그거는 살을 풀었어야지. 그래야지 언니가 살지. 그리고 눈도 안 아프지. 살을 풀었어야지. 저는 그럼 언제 풀릴까요, 언니? 내년까지 힘들어.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땐 그 살을 풀어야 돼. 그냥 키셔. 지금 있는 직장에서 조금만 힘내셔. 나중에 연락 주시고. 네네. 근데 점점 이렇게 막 더 고립된 느낌 들어. 아는 사람도 없고 엄마랑도 그나마 연락했는데 엄마랑도 지금 싸워서 그러고 지금 뭐 형제들하고 연락 안 하고 혼자예요 진짜. 점점 본인은 더 본인은 나야지 이제 사람들 딴 사람들은 본인이지 이제 형제들이고 엄마고 이득대라는 거네. 본인은 싫은 거야 그게. 왜? 내가 간섭받는 게 싫고 내가 우울증이 왔거든. 우울증 왔으니까 그게 모든 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니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싫은 거야. 근데 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달콤한 거야 또. 거기에 또 속하는 거야. 근데 그게 딴 사람들은 달콤한 얘기를 했다가 뒤통수 치고 가거든. 그러니까 또 인간이 인간에서 인간의 배신을 당하니까 너무 우울한 거야 지금. 우울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답답하고. 여기 또 본인이 또 성격이 소심해하고 아무나 못세게 또. 맞아요. 여기 천안에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해. 그지? 근데 또 이렇게 보고 그냥 아 저 사람 저래서 싫고 그냥 싫어요 그냥. 까다로워 언니. 연락하기 싫고. 사람 상대하기 까다롭다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아 또 내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예 그런 걸 많이 내 욕할까 봐. 근데 조금 그거를 좀 저기를 하셔야 돼. 아니면 언니가 취미생활을 운동을 하든지 뭐를 취미생활을 하셔야 돼.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면은 또 뭐 애가 몇 명이냐 남편은 뭐 하냐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운동을 해도 그런 운동을 하지 말고 언니가 이제 누가 이제 신랑이 이제 없으니까 그게 자존상에서 언니가 더 하거든. 그냥 공원 한 바퀴 도세요. 딸내미가 몇 살이야? 아들. 아들이 몇 살이야? 9살. 아홉 살이 아들하고 저녁 때 저녁 먹고 한 5시나 좀 퇴근하고 뭐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아들내미하고 운동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정 힘들다 하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네네네. 지금 엄마는 누구였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아야 돼.
여기서 가슴에서 그냥 답답하고 외롭고 너무 여기서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울증 걸려서. 뭐 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뒤통수 치니까. 뒤통수 당해. 뭐 그랬대, 뭐 헤어졌대, 뭐 혼자 뭐 그런 고소를 하니까. 솔직히 겁나죠, 만나기도. 꼭 대통수를 당해. 네. 인복이 없는 거지, 쉽게 얘기면. 서방복도 없고, 인복도 없어. 형제, 부모, 형제 덕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는 많이 빌고 사셔야 돼. 좀 빌고 살면, 그게 이제 다 들어와. 좀 나아지지. 신령님의 집, 할머니, 할아버지 집 좀 빌고 사잖아요. 내 조상님의 집 빌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복도 들어오고, 서복도 들어오고, 돈복도 들어오고, 좀 그러죠. 돈이 들어오면 뭐에 다 나가기 바빠. 네, 맞아요. 뭐, 다, 나중에 그러면 뭐, 이렇게 결혼하기도 할까요, 저? 아, 좋은 남자가. 나중에 좋은 남자가 와요. 아, 들어와요. 아. 네. 내가 이제 살을 풀어야지, 그게. 철대에 껴서 그런 거니까. 이게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면 남자가 언니하고 이렇게 저기 했을 때 누구 말대로 섹스를 했을 때 좋아야 돼. 어? 속마음이 막 좋고 막 그래야 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없잖아. 언니가 그게 막 미칠 정도 좋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 남자가 무도동당이야.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남자가 도망가는 거야. 그게 자궁 살이 껴서 꼈다 이거예요. 벽골살이 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풀어야 돼. 그래야지 뭐 그게 좋아져. 누구 말대로 뭐 어 저기 그 아우 저 미친년은 또 세복이 있어 이래잖아. 네. 남자복이 많다고. 그게 그것도 타고 나야 돼. 근데 언니는 그게 없어 보기. 그게 봤을 때. 그러니까 외롭지. 외로움 타주지. 11월 30일이니까 고프지 맨날. 고파. 그거는 그걸 해결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덜 좀 외롭지. 저는 뭐 그 잠자리보다 그냥 옆에서 내 얘기 들어주고 좀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게 인복이 없던 뜻이에요. 네. 그게 돈만 다 뺏어가고. 요새 남자들이 왜 남자들이 여자들 꽃뱀이라 그랬잖아요. 요새 남자들 꽃뱀이 꽃뱀 남자들이 많아. 언니가 좀 착하게 생겼고 순하게 생겼으니까 남자들이 조금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면 언니가 맘약해서 다 죽으려니까 거기 홀딱 먹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자를 믿지 말라고. 언니는 잘해주면 입에 있는 사탕도 다 끼내줘. 다 빼서 주는 형국이야. 너무 남자 믿지 말라고. 외로우니까 그냥 기대고 막 믿고 그러거든. 그냥 언니는 그냥 목말할 때 잠자라는 것보다 막말로 옆에서 그냥 챙겨주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좋거든. 근데 그거를 안 해주잖아. 그죠? 그냥 그게 인복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근데 남자들은 거의 100%가 그것만 하려고 하지 않아. 다 그걸 요구를 하지.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를 해야 돼. 좀 풀고 그러면 그것도 자연으로 남자가 미쳐서 언니 엄청 잘하지. 그게 문제야. 좀 좋아질까요? 좀 이제. 그걸 좀 해결을 하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 알았죠. 그리고 많이 빌고 피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올 내년까지만. 그럼 우리 형제들 다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본인만. 저만 그래요? 같은 형제라도 다 틀려요. 본인만 그래요. 그게 뭐 이렇게 못 살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손을? 그렇죠. 누가 하나님입니다? 예?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집이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지. 조상을 대우를 안 하면 여태까지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엄마 때부터 엄마 고집이 대단해. 승질도 지랄 같고 진짜 막말 돼서 내 엄마지만
그러니까 그쌍맞아 엄마가. 그런데 조상을 안 알아주니까 그렇지. 귀해를 제사밥을 안 해주니까 그런다. 누가 하나님이냐고 딱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지. 엄마는 이제 성당에서 미사 다 드리는데 뭔 소리냐고. 그런 거 아예 된다고. 천만의 말씀. 8살 때 옥상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때부터 엄마가 성당을 믿으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실제로는 엄마가 이렇게 가물이에요. 우리 같은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기려고 성당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겨져? 자식의 뿔뿔이 다 가버리는 건데. 엄마가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 믿어봐 올 건 다 와. 근데 엄마 팔자가 그거를 이기려고 그렇게 하다가 기억은 자식했지 지금 툭또 자식들아 지금 건든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엄마가 이거를 안 하시니까 자식들아 지금 언니가 제일 타격 보는 게 언니야. 언니가 닭띠잖아. 삼재끼인데다가 닭 바람이 조상바람이 신발을 확 친 거잖아. 근데 큰언니도 뱀띠거든요. 큰언니도 제가 봤을 때 되게 막 약간 그런데 오히려 왜 내가 그런지. 본인이 막내딸이죠. 예. 큰딸 아니면 막내딸의 저거든. 그게. 작은 언니는 수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둘. 그러니까 뱀띠도 가물이지, 닭띠도 가물이지. 그러니까 큰딸의 집, 큰딸 아니면. 근데 큰언니도 아마 몸은 아플 거예요. 예, 막 어릴 때부터 아팠어요. 그게 신바람이거든. 조상바람 신바람이거든. 그 내 말이 내가 그러잖아. 언니가 이 길을 안 가려면 열심히 빌으라고. 그러면 몸이 안 아프고, 안 좋아하지. 엄마는 이거를 안 빌면서 조상님들 했지, 대우 안 해주. 그러니까 맨날 조상들이 배고프지. 배고파. 내가 지금 언니가 조상 일을 했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배고파. 네, 그럼 배고파도 하더라고. 근데 이걸 한 번에 하고는 안 돼. 막말 따로. 세 번을 풀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바람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저한테서 만드세고. 근데 뭐 엄마 뭐 이거 갔다 온 거 알면 난리 나죠. 그렇죠. 난리 나지. 그러니까 엄마 몰래 해야지. 그러면 제가 또 빚을 진 거예요. 이제. 근데 언젠가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갖고는 있는데 저도 부담이 되긴 해요. 아이고.